힘내라 특검 오마이티비 특별 생방송 오마이티비가 긴급 편성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벌써 7시간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이 방송을 오전에 특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5시간 만에 연풍문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길이 막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이 불발은 됐는데 이것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라 특검 특별 생방송 마지막 순서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인터뷰 섭외를 할 때만 하더라도 특검이 좀 대치 중이었는데요. 그새 연풍문을 떠났습니다. 오후 3시 현재 떠났는데요. 특검이 어찌됐든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 길이 막혔습니다. 이 점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정말 뭐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 이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은 이제 무면허 주사 아줌마, 그 다음에 독일의 말 판매상 이런 분들은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데 네. 판사가 모든 검토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 영장을 들고 가서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거 네. 황당한 일이죠, 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수천만 원대의 명품 가방을 준 박채윤 씨, 김영재 원장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도 네네.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보안 손님으로서 대통령하고 피부 트러블, 화장품 주고받고 네. 이런 거 했다는데 정작 판사가 내준. 영장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러 들어간 특검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의 핵심 근거를 보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맞습니다. 압수 네. 그리고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작년 10월 29일, 30일 이틀간 검찰이 갔을 때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이 나라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형사소송법 조문 해석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지금 현재 법원에서 그 검토를 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 발부한 판사, 특검은 물론이고요. 네.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건 발부한 판사건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이 청와대 안에 있는 군사 비밀시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뇌물죄 등등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이미 입건되어 있는 박근혜 씨에 대해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그 특정 장소, 특정 물건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하. 현재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군사상 비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하. 두 번째도 그 공무상 비밀이 있는데 네. 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 공무상 비밀을 해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밝히는 것이 의무인데 네. 그것을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한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110조 2항과 111조 2항을 보게 되면 그 청와대 총책임자는 네. 국가에 이제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거부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 뇌물죄 등등 중요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밝히는 것이 그건 오히려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조문 해석에 따르면 이 압수수색의 거절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청와대 관련자들은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를 이미 범한 것입니다. 아하, 오늘 네. 공무집행 방해를 범했던 것이고 예. 이게 과거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있어서의 과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이런 경우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사태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특검만이 아니라 지난번 검찰 수사 네. 두 번에 걸친 수사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씨가 각종 범죄에 관련이 돼 있고 아주 유죄 혐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씨 개인만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당연히 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된다. 네. 과거에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현재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전례가 없는 범죄죠. 네. 따라서 과거에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는 말로서 이 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그런 뛰어넘는 그런 네. 그 압수수색 거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는 군사 비밀 시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검이 핵심은 그럼요. 그리고 네. 이미 뇌물죄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과 관련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 특정 물건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그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특검의 공무집행을 청와대가 방해했다. 이분들 전부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 압수수색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지금 예. 이제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1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계속 거절을 한다, 거부를 한다 하면 네. 전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일단 공무집행방해 입건을 해야 될 거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현장에 연품문 앞에 나와서 거절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죠. 네. 그게 저는 두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측은 청와대 비서실장일 거고요. 네. 또 다른 한 쪽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 황교안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누가 실제 이 압수수색 거부를 명령한 최종 그 명령권자지를 확인해서 네. 이 사람 역시 압수수색을 거절한 최종 그 명령권자 확인된다면 그 사람 역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좀 봅니다. 아,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됐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둘 다 최종 명령권자로 확인이 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이규철 특검부가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보면 거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네.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 청와대에서 제시했다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네. 그 정상적인 법률가다라고 하면 이런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 최순실 사태라는 것에 관련해서 예컨대 네. 지금 청와대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세월호 당일날 누가 밤에 왔느냐. 네. 그게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겠어요? 군사상 그렇죠. 비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언제 왔느냐, 네. 누가 왔느냐, 몇 시에 왔느냐 이런 것들이 군사상 군사 이익에도 관련이 없고 국가의 이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죠, 당연히. 네, 네. 따라서 그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두 사람, 이를테면 한광옥 비서실장이 됐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됐든 이 명령을 내린 최종 명령권자를 이를테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검이 고발을 해야만 이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고발하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28일까지 영장의 유효기간은 있습니다만 특검이 과연 어떻게 할지 우선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계속 한번 그 공문도 보내보고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을 협조 요청한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그 특검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영장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다는 것도 저희들은 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보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이제 거절당했는데 네. 이게 누가 지금 거절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특검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특검이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도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황교안 총리군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했다고 누가 말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렇죠. 특검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서면으로 네. 정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누가 할 거예요. 또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네네. 누군가 지시를 했거든요. 네. 누군가 내가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추측건데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와대란 자체의 공간이 대통령이 이제 관할하는 공간이고, 근데 네.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골이니까 권한대행인 황교안 씨가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물론 나중에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게 확인돼야 된다. 네. 확인돼야 됐을 때 아까 이제 그 사람 그런 확인 최종 그 명령권자는 공무집행 방해 교사범이 되고 아. 만약에 이 사람이 황교안 씨다라고 네.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합법적인 공무집행, 네. 즉 판사의 영장을 들고 와서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을 형소법에 어긋나서 거부를 했다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총리 탄핵사항입니다. 이게 아. 명백히 국무총리가 지금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네. 이 사람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사태로 네. 미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그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누구든 간에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를 범하고 있는 거고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거를 승낙하지 마라, 늘리지 네. 마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이거는 그분에 대한 탄핵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태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 판단하기로는 이게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총리이자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그 황교안 총리가 범죄 수사를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특검법 자체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했고 정당한 법적 권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정당한 법적 권한을 받았다 하면 황교안 씨는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네. 현재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네. 근데 특검은 지금 특검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다 통과되고 박영수 특검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줬어요. 맞아요. 예. 모든 의미에서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즉 임명 자체에서 출발 자체 구성 모두야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게다가 압수수색은 판사가 게다가 하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게다가 요번을 보시면 압수수색 유효 기간이 예. 상당히 깁니다. 네. 통상 경우보다 이건 뭐 한 한 달 많이 긴데 예. 뭐 법원에서도 이 압수수색 기간을 길게 잡아줬어요. 예. 넉넉하게 잡아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절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총리가 했다고 한다면 네. 그 황교안 총리가 했다 그러면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특검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거죠. 아, 지금 그 이 정도면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국헌문란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탄핵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준 영장을 들고 간 특검을 네, 네. 지금 사실은 이미 지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인터넷 TV에서 특검을
비난하고 네. 또 극우파 단체가 특검을 비난하고 난리 아닙니까? 일종의 네. 총반격이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출범과 구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합법성을 갖춘 특검이 법원의 영장, 사법부의 또 그 승인을 받아서 영장을 들고 들어갔는데 네. 이거를 거절을 한다. 네. 이게 도대체 저로서는 제가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우리 통상의 어떤 이 어떤 회사에서 네. 어떤 기업이나 돼서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재벌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재벌이 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다 총수가. 네.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총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해야죠. 예, 네. 긴급 체포하고 다 처벌해야죠. 네. 현재 지금 뭐 누가 책임자인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최소한 공무집행 방해를 청와대 네. 관련 청와대 구성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다. 네. 이건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이제 뭐 확인한다는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네. 최종 명령자가 누구냐? 네. 이 승낙을 거부한 최종 결정자가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네. 그 책임자를 빨리 밝혀야 된다. 네. 밝혀서. 그게 국회에서는 빨리 소환을 해서 네. 조사를 해야 되고 예. 뭐 그 총리라 그런다면 국회에서 일단 물어볼 수 있겠죠. 각종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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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회를 열어서 정치적으로 네. 확인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한방호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국회에서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만약에 법률 위반이 분명해지면 탄핵까지 나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지금 뭐 임시국회가 개회가 됐고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군지 그 총책임자가 명령권자가 확인되면 국회에서 절차는 국회 나름대로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이게 누군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밟을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은 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달 28일까지 그 유효 기간이 되어 있어서 무려 25일간,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사실상 1차로 종료되는 기간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길을 튼 법원이 길을 터준 네.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버텨야 네. 된다 나오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특검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 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특검의 수사관들이 네. 경내로 뭐 들어가는 거겠죠. 예. 들어가게 되면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 총을 들고 맞겠죠. 에? 이런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무력 진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청와대 예. 경호실에서는 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여기는 총을 특검에서는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영장을 들고 그냥 갈 뿐입니다. 이런 이제 물리력 자체가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그 훨씬 더 위에 높은 물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치고 들어가기 힘든 조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력 진압을 한다면 그럼 이제 완전히 그때는 유혈적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건 뭐 모두가 바라지 않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일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법에 따라야죠. 진짜 청와대가 빨리 법에 따라야 되는데 예. 청와대에서 일단 이 공문을 누가 최상급 기관인지 확인되면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한 달은 아닙니다만 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동안 이 최상급 기관, 그 명령을 네. 내렸던 최상급 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법률적 압박이 일단 필요합니다. 네. 빨리 이걸 그 허가해줘라. 네. 그런데 뭐 경호실의 어느 서버,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국의 어디, 이거는 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압박이 하나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압박은 국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특검은 저는 지금부터 28일이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매일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뭐 수시로 가서 네. 그 계속 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걸 그냥 저는 매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매일 가서 네. 네, 매일 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뭐. 네.
이런 상황을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국민들이 이 사태를 알 거다. 네. 이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문제는 아직 까다로운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몇 네. 조가 맞니, 몇 조가 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네, 문제 네, 이전에 네. 특검이 왜 저러는지를 이제 알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쓰고 왔다가 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물론 5시간 고생을 했는데 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 영장을 들고 계속 그 영장 법률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 마음을 알고 성원을 할 거고 네. 국민들의 그 지지와 성원은 자연스럽게 국회에 반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다. 네.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28일까지 특검은 특검대로 노력하시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하셔서 좀 영장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은 5시간, 오마이TV는 7시간째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 다 네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전 내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뉴스로 거의 SNS 다 도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셔서 이게 뭐 군사시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사건, 뇌물사건과 관련된 네네. 특별한 지역 특별한 구역, 특별한 문서에 대한, 특별한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하기 위한 절차다. 이게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해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거절, 거부로 이것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도 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뇌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서버나 서류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씨를 대면 조사하게 되면 박근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네. 또는 전혀 뭐 아예 발뺌을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박근혜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뭐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뭐 바로 대면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 시도를 더 해야 된다. 더 하고 대면 조사는 뭐 한두 주 늦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특검이 어찌됐든 그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 공정위 그리고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는데요. 그 미얀마 ODA와 관련된 것을 좀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장시호 씨한테 네네. 미얀마는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장시호 씨가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네네. 공적 개발 원조거든요. ODA가 이런 네네. 데까지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코이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접지 않았다면 780억인가요? 이 돈이 네네. 또 최순실 씨 일가로 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 뭐 그 대대손손 이런 말씀하시니까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저는 최태민 최순실 이 일가 입장에서는 박근혜 씨 자체가 자신들의 가족의 가문의 번성을 위한 자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그 이어받은 거죠. 뭐 상이 네.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순순히 승낙할 거라고는 보지 않았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 봤고 네. 근데 오히려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위와 금융위 압수수색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금융위와 공정위에 뭐가 자료가 나왔다면 네. 이제 이게 우회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씨에 대한 그런 그 범죄, 박근혜 씨 범죄, 네. 특히 삼성 뇌물 문제, 네. 미얀마 뭐 ODA 문제 이런 네. 문제에 대한 증거가 거기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청와대가 끝까지 문을 봉쇄한다면 바깥의 장소로 압수수색을 해서 네. 거기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특검에서는 플랜 B를 준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플랜 A가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안에 있는 증거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동시에 같은 날에
그 금융위와 공정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특검에서는 플랜 A, B를 동시에 구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이를테면 공정위나 금융위에서 삼성의 뇌물 사건과 관련된 일정한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 고루를 할 때 상당히 큰 또 다른 조사 불충분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은 그 벌써 석 달 열흘 우리 국민들이 벌써 이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에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좀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들이 네네. 도처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변론 기일은 계속 잡히고 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사 출신들을 추가하면서 또 다른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끊임없이 이게 뒤로 탄핵 결정을 뒤로 미루려고만 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제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네. 뒤로 미루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전략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네. 뭐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으로 가게 되면 애초부터 변수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건 네. 우리가 박한철 소장이 언제 퇴임한다, 이정미 재판관이 언제 퇴임한다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가장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탄핵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였죠. 사실은 그 점에서 이승만보다 못한 거죠. 사실은 박근혜는 이승만보다도 못하다. 아 그럼요. 네.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스스로 해야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승만이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네.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지금 주고 있고 나라 전체가 지금 불안정 그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 뭐 몇 달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음이 몇 번에 걸쳐서 확인되면서 탄핵으로 온 거 아닙니까? 네. 상태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사태에서 총 그 대리인들이 막 그렇게 뭐 지연 작전을 쓰고 꼼수를 쓰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그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통상의 민사재판,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 자체가 그 뭐 교과서적인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촛불 민심 자체를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물론 한두 명의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13일을 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13일을 넘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네. 도저히 이제 결정이 언제 날지 자체를 모르는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아직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걸 네.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헌재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서 네. 저는 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네. 그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떠나서 유혈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만큼은 헌법재판소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그럼요. 싶습니다. 전 막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 사태 자체는 전국민적 불행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이 철두철미하게 스스로를 자제해서 일체의 유혈, 폭력을 안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쓰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그걸 무시해서 이렇게 만약에 뭐 이상한 결정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결정 자체가 아예 안 나거나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네. 이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네네. 맞춰서 그리고 뭐 국민 나라 전체를 생각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헌재에서도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사당이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여라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만 입장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압수수색은 어렵게 됐지만 이후에 긴 과정 가운데 다음 주에 뭐 이르면 내일 또 영장을 들고 청와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국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검, 오늘 특검에 간 인터뷰인데요. 네. 지금 현재 모든 국면이 어떻게 출발했나 하면 촛불 시민, 촛불 집회, 촛불 시민들의 뜻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고 특검 역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인데 지금 저는 특검이 특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국민 마음만 믿고 가시라. 그 뭐 청와대 앞에 청와대 그 그러실 리도 없겠지만 위축되거나 뭐 걱정하거나 하지 마시고 네.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주권자 국민의 마음만 믿고 쭉 가시라. 그러면 그 뜻을 그 알고 있는 국민들 또 그 뜻을 또 짐작하는 국회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저희들 지금까지 생방송 이어왔는데요. 현장에서 고생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와대 현장 진행 박정호, 영상 취재 정현덕, 조민웅, 홍성민, 조성욱, 안정호 그리고 특검 영상 취재의 정교진, 안민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